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영혼 속의 오늘, 영혼 속의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가정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본질을 추구를 하게 돼요. 지금도 기억하게 되면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이문화를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푹 빠져야 되잖아요. 놀이문화를 해도 항상 갈등이 있고 막 뭐 재밌게 막 푹 빠져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 이게 느끼는 게 보면 그런 세상에 대한 고민, 본질적인 고민들이 복음으로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려가고 아무 뭐 열심도 좋고 특심도 좋지만은 뭔가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그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또 단점이면서 장점이 뭐냐면은 항상 그 뭐 이렇게 오늘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또 나이를 생각하고 또 걸어왔던 과거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영혼 속의 오늘이라는 부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는 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또 그 뜻을 행하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지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으니까 꽃도 떨어지잖아요. 풀도 마르고 시들고 우리 저도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겨울에 보면 땔감으로 그냥 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그걸 못 느끼겠지만 사실은 저도 장례를 많이 해보지만 하고에 들어가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고에 들어갈 때 보면 그 화려했던 그 모든 것도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떤 정치인은 허업이라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혼 속의 오늘을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혼 속의 오늘이란 말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이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다. 이 세상도 잠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이 생명과 이 영생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메시지에 보면 영원한 기업을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려라. 뭐 영원한 작품을 남겨라. 영원한 작품이란 말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졌던 것들이죠. 영원한 유선을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염세 주주도 나오고 또 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세상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저를 보세요. 첫 번째로 영혼 속의 오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영혼 속의 오늘을 누리라. 영혼 속의 오늘을 언약으로 누리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혼 속의 오늘,
영원 속의 오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생명과 영생입니다.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언제 들어왔는지 사실 잘 저도 좀 몰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믿는 순간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영생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영혼 속에 뭐를 누렸냐면 구원의 축복, 이 생명을 누려야 된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보면 또 함께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혼 속에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호적 등본이 천국에 탁 입적이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영혼 속에 오늘이라는 단어는 영혼 속에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구원이라는 말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연장되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영혼 속에 오늘을 붙잡게 되어지고 영혼 속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영혼 속에 오늘을 제대로 붙잡으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으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란 말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 구원의 축복을 잘 누리고 유지해 나가라 그런 의미죠. 사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은 천국까지 연결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 너희 시민권이 천국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력이 없을 때는 뭐 돈에 대한 것이 뭐 이렇게 좀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하루하루 살기 급급한데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 뭐 저축도 하게 되어지고 모아놓기도 하고 그 돈의 용도를 나중에 어떻게 쓸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오늘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이 생명과 영생과 신분이 천국까지 이게 연결되어지는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라. 그러면 영혼 속에 오늘을 누리란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혼 속에 오늘을 어떻게 최고로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영혼 속에 오늘을 어떻게 누리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이 영혼 속에 오늘을 성부 하나님을 누리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을 누리면 되고 성령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영혼 속에 오늘을 누릴 때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에게 풍랑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이 내적인 거든지 외적인 거든지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신앙이 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 중에 영적 시선이라고 했잖아요. 시각이 중요하잖아요. 그중에 오직 예수라는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배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영혼 속에 오늘을 성삼위 하나님을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 가장 행복한 상태로 가장 평안한 상태로 저를 하나도 안 쳐다보시는데요. 저를 보셔도 됩니다.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영혼 속에 그 오늘을 언약 잡고 누리시면 되는데 그 영혼 속에 오늘이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성령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3장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 휴대폰을 분명히 내 주머니에 넣고 엉뚱한 데 찾죠. 전에 보니까 이금이 저희 집사람인데요. 휴대폰 안 가졌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중에 어떤 가방 속에 있어. 영혼 속에 오늘을 어떻게 누리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24시, 25시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체질과 환경과 흑암과 불신앙은 무너지고 하늘 배경의 축복이 지금 천국 시민권이 지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고 메시지 흐름도 찾아야 되고 조 목사님 메시지도 참 좋고 저 대교장 메시지도 참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직 집중되게 되어지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다른 옷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옷을 안 입은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지금은 메시지 때문에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흐름 잡기 위해서 하지만 내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메시지 때문에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답 딱 냈습니다. 물론 때로 따라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서 영혼 속의 오류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강단 말씀 붙잡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면 돌파하는 믿음 중에 영적인 시선 또 오직 예수 그런 문제 갈등 속에서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구나. 그러면 영혼 속에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도 문제될 게 아니라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흑암을 꺾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자, 영혼 속의 오늘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참된 답이 오고 행복이 오고 치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 속의 오늘을 구원과 성삼위 하나님과 그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와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10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보좌의 축복. 왜냐하면 영혼 속의 오늘이라는 것은 마치 신기를 잡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보면 막 신데렐라 같은 공주를 만나고 막 공주 같은 막 뭐 기업의 회장을 만나서 내 인생이 막 열릴 줄 알았는데 뭔가 잡을 듯 못 잡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혼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혼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단어는 내 속에 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강하게 붙잡고 강하게 누리고 강하게 체험하면 강하다는 단어가 좀 이상한데 누리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고 더 확신 생기게 되어지고 불안과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본질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영혼 속의 오늘을 여러분 사역하면서 24, 25 누리게 되어지면 영원한 것을 오늘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24시를 직장에 안 되면 직장에서 안 되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5분만 누려도 되고 웬 못 누려요? 제일 누릴 수 있는 게 직장이지. 약간 산책하면 10분 누리고 자, 두 번째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두 번째 영혼 속에 첫 번째는 영혼 속에 오늘을 누리면 되고 영혼 속에 미래를 누려라. 영혼 속에 미래를 누려라. 당장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뭐 북한의 특사를 보내든 미국의 특사를 보내서 대통령의 의중과 정치와 외교 문제를 해결하듯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구원하신 그 뜻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잖아요. 자, 영혼 속의 미래란 말은 영혼 속의 오늘이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가면서 오늘의 미션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망대고 여정이고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개인의 장막터를 넓히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결국은 주일날 강단 말씀 들은 것이 어디서 성취한다?
주일날 들은 말씀이 내 개인에게 성취되지만 그 어느 현장에서 성취됩니까? 지역 현장에서. 그러면 교회의 기도 제목 뭡니까? 하나님의 뜻, 전도 선교인데 이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건데 우리 예원교회의 기도 제목 뭡니까?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게 삼운동이잖아요. 삼운동 중에 스타트만은 영적 부흥, 또 교회의 부흥, 그러기 위해서 교회 관리 잘하고 장당 결석자 예배 회복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목양이죠. 저 중량은 사천망대. 사천망대 중에 하나 망대에 세우면 됩니다. 몰라, 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 사우나에 알던 세신하는 분하고 카운터에 일하는 분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9시에 줌을 시작해서 사우나에 세신하는 사람하고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줌에 들어오니까 신기하게 생각하더만. 줌 9시에 다락방. 사천망대는 뭐냐? 하나의 다락방 하면 돼. 한 사람 제대로 영접해가지고 교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영혼 속의 미래를 향한 오늘의 미션을 여러분 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달라고 계신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그리고 2, 3, 7 치유. 이게 영혼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증거하면 되거든요. 아니 쉬운 거 중에 쉬운 게 뭡니까? 아 복음 전해야지. 그게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아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야 되는데 사천망대, 하나 망대 세우면 되는데 제일 쉬운 거잖아요. 아닌가? 자, 우리는 본문 말씀도 다 필요합니다. 이 세상도 정력도 안목장 다 지나갑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인데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늘 제대로 누리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션 감당할 때. 그러면 그것이 미래에 연결되어지는데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뭐라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미래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삶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했던 그 생명과 복음을와 교회를 위해서 제자 양육하고 복음적인 헌신했던 분들, 우리 중직자분들을 말하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여러분 도우셔야 됩니다. 지역에서 절대 태클 걸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복음이 그냥 살면 되지. 말은 나한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누구한테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나한테.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나한테 내 체질 바꾸도록 정식기도시는 나한테 말을 많이 하시라고. 넘어갑니다. 돕는 거, 이게 복음을 해서 돕는 거. 바울은 그러잖아요. 뭐라고 되냐고요?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 내가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양육했던 너희. 눈물 뿌리고 기도했던 목회자. 눈물 뿌리고 기도했던, 헌신했던, 중직자로서 목회자의 보고자였던,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미래를 봤습니다. 어떤 미래를 봤냐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복음을 위한 헌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구법과 부모님께서 전사님들 보니까 올인하셔야 보니까 그게 나이 관계없이 지역 관계없이 먼 거 관계없이 그렇게 올인하잖아요. 그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고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 제대로 붙잡으시고 영혼 속에 우리 주신 미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깝지 않고 분명한 언약인 것을 믿으시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